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에 수경재배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며 체험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살아있는 생태체험 교육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과학실로 이동합니다. 과학 실험 대신 푸른 잎에 다양한 채소들을 마주합니다. 도봉구 창경초등학교가 운영하는 창의 체험 수업 스마트팜입니다. 지난 5월 시작한 스마트팜은 창경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어 적상추와 치커리, 상추 등 5가지 종류의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5학년 학생은 물론 저학년 학생들도 무공해로 자란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간이 재밌기만 합니다. 재밌고 행복해요. 제가 딴 거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렇게 그냥 물로 하면 물을 안 줘도 되는데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냥 물을 주고 자연적으로 키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 거는 약간 따는 느낌도 있고 책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 텃밭도 못 나갔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상추를 캐니까 재밌고 너무 신기해요. 스마트팜 교실은 교사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기획됐습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실 속 농장을 만든 겁니다. 수경재배를 통해 자라나는 식물의 종류와 이를 수확하는 과정 등을 기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학습의 본질을 전 학년이 배울 수 있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내가 파종하고 또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같이 얻으면서 일단 미래지향적 농업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 이것마저도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팜으로 대체할 수 있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더 환경을 철저하게 더 지켜야 되겠구나. 깨끗한 환경이 이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엄마들도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 기후위기나 뭐 생태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알려주기에는 한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이렇게 직접 또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창경초등학교는 실외 상자 텃밭도 학생들이 손수 가꿉니다. 4학년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추와 상추 등을 키워 수확한 농작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먹기에는 이제 너무 아깝다. 우리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지역사회 아동보호센터에 좀 나눔 활동도 하자. 그렇게 해서 나눔 활동 한 반도 있는데 그날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굴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좀 크게 느끼는 걸 제가 보고 이 활동을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실과 텃밭 상자를 이용해 씨앗을 심고 농작물이 성장해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는 생태체험 수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너무 좋아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